세고요. 쇠도 먹는 나이라서 아무리 체중이 그렇고 식습관이 잘못돼도 멀쩡하게 나와야 정상인 나인 건 아시죠? 네. 갓 스물을 넘긴 한솔 씨의 검진 결과입니다. 혈당 수치가 115, 110, 126부터 당뇨예요. 그 직전 완전히 커트라인에서 딱그 밑에서 대기조라서 20대인데 지금 딱 당뇨 걸려서 30년 지나봤자 50도 안 되잖아요. 그쯤 되면 거의 합병증 나와서 투석받고 난리 날 때거든요. 3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3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당뇨 딱지 붙이는데 당뇨를 목전에 두고 있을 뿐더러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당뇨와 고혈압을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쌀밥에 유독 집착했던 서영 씨입니다. 혈압 당뇨가 없다고 하니까 걱정이 덜 되는데 복부 쪽에가 제일 걱정되죠. 항상 그것 때문에 걱정했으니까. 2시간 혈당이 이제 200이 넘으면 당뇨로 저희가 진단하는데 당뇨세요. 당뇨예요? 예, 당이 245가 나오셨어요. 정상인들은 140이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2시간에. 이 상태에서 계속 식습관을 이렇게 가시면 그러면은 약까지 드셔야 될 정도로 당이 올라가실 것 같아요. 당뇨 판정에 이어 동맥경화의 진행도를 보는 검사에서도 나이에 비해 혈관 경직이 39%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 때문에 자주 코피가 터진다는 현주 씨는 어떨까요? 어휴, 이 지금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개월 동안 이분이 당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정상인들은 5.5가 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들도 6.5%를 안 넘게 하는데 10.3%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도 한 가지 약으로는 지금 안 떨어지실 거고요. 당뇨약을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쓰셔야 혈당이 떨어지실 정도로 당이 많이 높으세요. 복부비만 있으시고 그러면 그게 녹아 나간 혈관으로 기름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유발이 되시거든요. 현주 씨의 상태는 보다 심각했습니다. 당뇨를 진단하는 모든 검사에서 심각하리만큼 당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유리지방산은 물론 지방간 수치 또한 정상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